속보입니다. 중국에 6월부터 쏟아진 폭우로 남부 양쯔강 중하류 일대가 대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지역이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수위가 한계점에 도달하자 수압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는 물론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9개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영향을 받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의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기상당국이 그제 6월 19일 일요일 올 들어 처음 적색 1급 홍수 예비 경보를 내린 후 이번에는 3호 태풍 차바와 4호 태풍 에어리가 중국 남부지방을 강타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 2022년은 1호 태풍 말라카스가 일본 근처까지 접근했었고 2호 태풍 매기가 지나간 후에 아직 태풍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국 태풍 합동경보센터 JTWC에서는 열대요란의 발생을 여러 번 발표하였으나 모두 태풍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미국 기상청 GFS 슈퍼컴퓨터는 6월 29일 수요일에 3호 태풍 차바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최근 며칠간 날씨가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보여주면서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태평양의 해수면이 뜨거워지면서 드디어 3호 태풍 차바가 필리핀 북부 루손섬 동쪽 해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예측되었습니다. 만약 3호 태풍 차바가 발생한다면 태풍은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여 대만을 관통한 후에 중국 푸젠성 또는 이 푸젠성과 저장성 사이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호 태풍 차바에 이어서 4호 태풍 에어리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괌 서쪽 해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4호 태풍 에어리는 현재까지는 아직 예상일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3년간 이상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폭우에 이어 이상고온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표 온도가 최고 74도에 달할 정도에서 도로가 갈라지고 변압기가 폭발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역은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북방지역의 따뜻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6월 같은 기간에 사상 최고 기온을 넘어서는 등 중국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역에는 61년 만에 가장 많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지역은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예보되어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장마 전선이 6월 24일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도 여름 장마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